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활용되고 있는 간격이 일정한 그룹을 지정하는 방법을 화면과 같은 태그 모양을 만들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새 도큐멘트를 열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 도큐멘트 열어 주세요.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화면의 결과물과 레이아웃이 비슷하게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눈금자 위쪽, 왼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름 문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문양은요, 원형과 펜툴로 결합을 해서 구름 문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형태는요, 화면과 같이 크기가 다른 원형 3개를 겹치도록 그립니다. 그 다음에 구름의 꼬리 모양은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네. 펜툴을 사용하실 땐 겹쳐지게 배치를 하시되 직선 부분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을 그리실 땐 미리 예견이 되는 이 곡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곡률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에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클릭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직접 선택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여러분이 그려놓은 패스의 모양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한 모양으로 그리실 때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요, 윈도우를 클릭해서 패스파인더라는 패널을 꺼내놓고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하단에 패스파인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려져 있는 곳은요, More Options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패널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합치기를 한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명칼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설정은요, 컬러 패널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패널 CMYK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CMYK가 아니다, 그레이스케일이나 RGB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이곳에서 CMYK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름 문양은 겹겹이 모양이 보이는데요. 네, 자, 이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구름 문양 선택되어 있고요. 옵셋 패스라는 걸 사용을 할 텐데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는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이렇게 옵셋 패스라고 퀵 액션스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옵셋이라는 건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수를 입력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고요. 안쪽으로 축소를 하실 때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프리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는 밖으로 확장하는 패스를 만들 거예요. 자, 이동 1mm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네, 확장된 복사본이 생기는 겁니다. 네. 클릭하시고 색상을 넣어줍니다. 나중에 생겼지만 어때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만드는 순서대로 앞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고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옵셋은요, 만들어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때요? 확장된 건 뒤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옵셋 패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1mm 지정하시고요. 네. 자,
명칼날을 흰색을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필칼라는 넌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스트로칼라만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M50, M60, Y50 설정하시고요. 스트로크는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름 형태를 완성을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구름의 끝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끝부분에 두 개의 오브젝트, 두 개 오브젝트의 끝부분 있죠? 예, 두 개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양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 두 개의 구름 문양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쉬프트 누른 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Y를 이용해서 윤곽선 보기를 한 상태라면 이렇게 안쪽에서 드래그해서 두 개만 선택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안쪽 그룹 문양을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60%를 입력을 합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축소를 한 후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 네. 안쪽은 C10, Y5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은요. CM, Y 각각 50, 30, 6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쪽 그룹 문양을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자, 오른쪽 위로 한번 눌러서 이동하여 배치하십시오. 네. 자, 이제 꽃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꽃 모양 오브젝트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꽃잎 형태 하나를 만들고요. 디바이드를 통해서 좌우 색상을 달리 넣도록 면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가시고 8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 설정은 임의로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빠르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확하게 이동을 해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에 그려진 치수를 알고 있죠? 네, 방금 전에 대화상자에서 입력해서 그렸고요. 프로퍼티스에서도 어때요? 선택된 오브젝트의 크기, WH값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브는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로 들어가도 되지만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무브, 이동 대화상자를 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브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리젠탈 4.2를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프리뷰에 체크 표시를 자, 풀었다 체크했다 해보시면은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자, 카피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서로 중앙 부분이 겹쳐져 있는 상태만 남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겹친 부분만 남겨주는 인터섹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인터섹트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좌우 분할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요. 네. 수직선을 중앙에 그리도록 합니다. 자, 수직선을 그린 후에 디바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자, 중앙 정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어지는 선은요. 면을 분할하는 선은 충분히 밖으로 나가도록 충분히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디바이드를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좌우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디바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오브젝트가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그룹을 하지 않고 편집을 하실 때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자, 외부 도큐멘트 외부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서 노멀 모드,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꽃 모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회전을 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 로테이트 툴로 바로 더블 클릭해서 회전하게 되면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이 변형의 축, 즉 회전축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가 회전축이 아니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을 회전축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네. 이때는요, Alt를 누르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포인터를 갖다 댑니다. 십자 포인터, Alt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요, 자, 이 지점이 변형축, 회전축이 되면서 대화상자가 뜹니다. 자, 띄어진 대화상자에서는 우리는 각도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네, 90도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 주도록 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대화상자 띄우지 않고 클릭한 후에 드래그 할 때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회전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꽃잎 형태 4개 형태를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중앙이 중심 축, 그러니까 회전 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축을 지정하지 않고 더블 클릭했고요. 45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 퍼센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확대된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컬러로 바꿔 줍니다. C60, Y100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나머지 색상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네, 제시된 컬러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MY 각각 10 60, 6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택이 네. 자, 이때 그룹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디바이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룹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룹 해제하지 않고 지정을 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보내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자, 저장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앙에 원을 그려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네. 23,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명칼라는 C10, Y10을 지정을 하시고요. 스트로칼라는 CMI 각각 20, 20, 20을 설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원을 그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정확한 수치 입력하실 땐 Alt 누르고 클릭했지만요. 자,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할 때 어때요?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Shift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을 그려서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요. 선택 풀었다가 다시 한번 중앙에 엘립스 툴로 마우스 포인트 맞추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네,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시된 칼라 MY 각각 40, 30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 오브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점선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태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49, 27, 3mm를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여러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이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하고요. 왼쪽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색상 C10, Y1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요. CMY 각각 10, 30, 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해서 투명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 점선을 지정을 할 텐데요. 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도형을 그릴 겁니다. 이때 여러분 스케일을 사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십시오. 정원이나 정사각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 세로, 비가 다른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 이 스케일을 조정해가지고 테두리 부분이 균일하게 남게끔 해서 배치하는 건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법 쓴다고요? 자, 구름에서 인용했던 방법 있죠? 네. 뭐를 썼습니까, 여러분? 네. 패스에 옵셋 패스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옵셋 패스 사용해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안쪽으로 이동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필 컬러는 None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지정하시고요. 이때 스트로크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 펼쳐서 보시면 두께 1피트 지정하시고요. 대시드 라인, 이건 점선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대시드 라인에 클릭하신 후에 자, 이 대시는 선이 되겠고요. 갭은 뭐예요? 그 선과 선 사이에 공간 있죠? 예,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 갭, 대시 갭 해서 8, 2, 3, 2를 입력을 했더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규칙적인 점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시면은요.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보시고요. 때에 따라서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균일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옵션에 있다는 거 확인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중간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8, 27mm를 입력해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그렸던 속성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에 휠 컬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휠 컬러는 CMY 각각 10, 30, 50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점선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에 샌드 백워드를 한번 클릭해서 뒤쪽으로 배치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복사 변형하는 방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정원과 꽃 모양을 함께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합니다. 복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요, 붙여넣기한 오브젝트가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두리 두께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두께가 줄어들게끔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배치를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선택합니다. 자, 오브젝트에 이렇게 잘못 클릭하게 되면 오브젝트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클릭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도큐멘트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했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문자 입력할 때는 클릭하고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한글 글꼴입니다. 도둠을 입력합니다. 네, 자, 도둠 입력해서 클릭하시고요. 자, 문자 스타일은 따로 없습니다. 그죠? 네, 문자의 크기를 9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전통 문화 체험을 입력합니다. 아, 그리고 글씨 색깔도 미리 설정을 해둬야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블럭을 잡아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네. 네. 전통 문화 체험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 바운딩 박스 여러분 여기 중앙에 가운데 점 있죠? 자, 이 부분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치하실 때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내선에 교차 지점에 배치하실 때 정중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요, 제시된 설정 외에 나머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설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크기를 임의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감점이 됩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따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불투명도가 적용되고 이제 간격과 정렬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그룹을 설정할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3에 15mm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가 C10, Y5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한쪽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지금 사각형은요. 앵커 포인트가 4개죠. 그죠? 네. 자, 여기에 점을 추가합니다. Add 앵커 포인트 툴로 자, 왼쪽 선분 세그먼트에 클릭합니다. 자, 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 점을 이동해 줍니다. 자.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Shift 눌러서 이동하셔도 되고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지정을 할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버전업이 돼서 오브젝트 안쪽에 이렇게 각진 모서리 안쪽에 동그란 표시를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어때요? 모서리를 둥글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 이펙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입니다. 프로퍼티스의 이펙트 누르셔서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클릭하시고요. 라운드 코너스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 레디우스 2를 설정을 합니다. 2 설정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선택을 풀어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되고요. 모서리 부분은 어때요? 컨트롤 Y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는요. 오브젝트 외곽선이 직접 변한 게 아니고요. 변한 것처럼만 프리뷰 상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이펙트를 완벽하게 오브젝트가 변화하게 하려면 오브젝트 메뉴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렇게 확장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Opacity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도 Properties의 Appearance 부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6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자, 불투명도를 적용을 했고요. 이제 간격이 일정한 패턴을 그룹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상단에 큰 그룹 문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큰 그룹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도큐멘트 정중앙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를 유니폼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선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될 수 있게끔 옵션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버티컬을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크기도 다르지만요. 이렇게 방향이 반전되는 것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리플렉트를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죠. 네. 이제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Alt, Shift를 같이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네. 자, 이때 마우스 포인터, 그러니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떼주는 게 유용입니다. 키보드를 먼저 떼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바로 컨트롤 D, 트랜스폼 어게인입니다. 바로 전에 했던 변형을 기억했다가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체 드래그, 불투명도가 적용된 태그 모양만 다시 쉬프트를 눌러서 클릭이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그룹으로 같이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룹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간격을 일정하게 한 후 그룹을 지정하시오 라고 했을 땐 컨트롤 G를 눌러서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쉬프트를 누르고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의 왼쪽 부분에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때도 안내선에 배치하도록 반듯하게 배치하도록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같이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색상은 3, 30, 60, 80, 30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정렬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서로 겹친 부분을 뚫어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백워드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태그 오브젝트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네,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30도 회전한 후에 자, 만들어 놓은 오른쪽 불규칙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에 배치를 해줍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펜툴로 규칙적인 점선이 그려지도록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선 패스를 이곳에서부터 드래그 클릭해서 완료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패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스트로크의 두께 3pt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캡은 버트 캡입니다. 기본적인 캡이 되겠고요. 대시드 라인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실선이 되는 거고요. 체크를 했을 때 점선이 되는 겁니다.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실 때는 굳이 갭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시 하나만 지정하면 이 대시가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규칙적인 점선으로 화면상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적용되는 방법들 보셨습니다. 이렇게 간격과 배분을 통해서 규칙적인 그룹을 지정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점선에 규칙적인 점선과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는 방법도 더불어 보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옵셋 패스 적용하는 방법도 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